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 부동산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출이나 세금 등 더욱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주택가격을 내려도 매수 문의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는 청약시장. 오늘은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솟는 경쟁률에 어떻게 확률을 높일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낮은 평수를 노리는 것입니다. 청약에 도전하시는 이유들은 제각각 다양하실 텐데요. 그중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세 차익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청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낮은 평수보다는 높은 평수의 아파트가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에 경쟁률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저평수의 아파트를 도전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팁은 비인기 구조 타입을 노리는 것입니다. 청약을 진행할 때 A, B, C 등 영어로 된 종류를 선택하는 탭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구조 타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발코니 확장을 시킬 때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 햇빛이 잘 들고 발코니 확장에 유리한 판상형의 구조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조금이라도 경쟁률을 줄이려면 타워형 구조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됩니다. 추가로 같은 A형이라고 하더라도 A1, A2처럼 숫자가 붙어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숫자가 붙어있는 구조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팁은 바로 추천 물량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청약을 진행할 때 20, 30대 분들은 가점이 비교적 낮아 가점제로 진행할 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 물량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통상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85제곱미터의 절반 수준은 가점이 전혀 필요 없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해내곤 합니다. 심지어 소수의 물량으로 1주택자까지 추첨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노리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곳들 같은 경우 청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는 100% 추첨제인 곳들이 많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아 당첨 후 마음을 바꾸셔도 전혀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 발생 시 100% 추첨제로 이뤄지는 부적격 물량 소식도 틈틈이 확인해보세요.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 집 마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